안녕하세요. 샤론구치 미애입니다. 속초고요. 어젯밤에 컨디션이 좀안 좋아서 라방을 할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기력을 회복하고 아침에 속초에 오면 또 제가 좋아하는 온천욕 합니다. 온천하고 또 맛있는 식사하고 또 기도하고 카페 가서 또 맛있는 커피하고 베이글 한쪽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사실은 그 카페에서 라방을 한번 해볼까 하는데 민폐일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에이 아니야. 그리고 집에 와서 집에 와서 지금 바로 켰습니다. 토요일 날 이렇게 가끔 서프라이즈 라방 괜찮죠? 어서 오십시오. 오늘은 특히 그 세신해 주시는 분한테 제가 조금 구체적으로 조금 어떻게 해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역시 굉장히 열심히 해주시고 또 단골로 하시는 분이라서 되게 잘해주세요. 그래서 끝나고 너무 감사해서 어떻게 음료 한잔 드릴까요? 그랬더니 아 됐다고. 그래서 아 다음에 뭐좀 갖다 드려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점심 많이 드셨어요? 저는 오늘 물회 먹었어요. 근데 사실 저는 물회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회를 뭐그 물에 담근 것부터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어가지고 회는 회대로. 근데 그 고성에 그 가진항에 그 물회가 되게 유명해요. 속초에도 되게 유명한 곳이 있는데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은 가진항 물회가 더 고품질일 거다. 근데 그 중에서 또 아주 유명한 부부 횟집이란 그 명소가 있었는데 그분이 독립적으로 나와서 따로 차렸어요. 그래서 고성 부부 횟집 하면 아주 유명한 곳이에요. 근데 제가 원래 물회를 안 좋아하기 때문에 안 갔었어요. 근데 이제 오늘은 그래 한번 가보자. 유명한 데는 뭐 이유가 있겠지. 그래서 갔는데 생각보다 실해요. 물론 싸지 않아요. 물회 한 그릇에 2만 원이고 이건 1인 1 물회를 들은 그런 수준이에요. 한 끼에 2만 원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래서 물회 한 그릇하고, 이거 도다리로 고를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광어, 회덮밥인데, 괜찮던데요. 제대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는 와서 매운탕을 한번 먹어야겠다.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아마 속초에 유명한 물회집 엄청 많은데, 제가 보기에는 거기가 날것 같아요. 고성이. 그래서 고성을 한번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인사 주신 분들 인사할게요. SEO5279님 감사합니다. 반가워요. 1213 PEJU님. 이선영님 코치님 너무 뵙고 싶어요. 우리 자주 만나지 않나요? 블랙 패션 너무 멋지네요. 오늘은 조금 제가 이제 항상 니트를 살 때는 저는 길이를 긴거 절대 사지 않아요. 여러분도 니트 살때 길이에 유의하셔야 돼요. 일단은 어깨선도 맞아야 되지만 길이가 너무 길면 하체가 짧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길이가 허리 바로 아래 내려갈 정도. 뭐 크롭까지는 우리가 부담스럽고요. 그리고 바지는 제가 그 골덴이라고 하죠. 골덴 얇은 골덴으로 요런 계절에 입는 통바지 있어요. 와이드 팬츠 같은 게 그게 좀 날씬해 보이고. 저는 또 하체가 가늘어서 하체가 드러나는 옷을 좋아하지 않아요. 가급적이면 하체가 더 크고 튼튼해 보이는 옷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통바지에 그다음에 이 니트 얘는 이렇게 점점이 약간 무늬가 좀 있는 애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가볍게 입을 수 있는 거. 그리고 오늘 세신하고 바로 머리도 제대로 못 말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모자 하나 훌러덩 썼습니다. 블랙 패션 멋져요. 감사합니다. 혜리님, HYERI님, 어서 오세요. 혜진님도 오셨고요. 호호호님, 몸은 어떠세요? 많이 좋아졌어요. 그날 아마 뭔가 좀 문제가 있었는지 여하튼 제가 고속도로에서 큰일 날 뻔했습니다.
네, 효정님, 어서 오세요. 네, 리움님, 호치님 피부 너무 투명하고 이쁘세요. 네, 뭐, 자세히 들여다보면 뭐, 기미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네. 근데 뭐, 어때요? 우리 얼굴이 그, 도자기 같으면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냥 사람은 사람다워야지요. 네. 세이나님, 호치님 괜찮으세요? 아이 수업 보내고 수박 대기 중에 호치님 책 보다가 반가워서 얼른 들어왔어요. 네. 기초 탄탄 엄마표 입시가 드디어 출간되었습니다. 계약한 지 1년 만에 책이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여러분이 너무너무 사랑해주셔서 지금 베스트셀러에 등극한 것 같아요. 네.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선물로 아마 좋을 것 같아요. 네. 선물로 해서 유아, 초등 저학년 중심으로, 그리고 바로 두 번째 책이 이제 지금 원고 작업 들어갔어요. 그래서 우리 엄태혁 쌤하고 신선영 쌤, 엄태혁 국어, 신선영 수학으로 또그 윗버전이 좀 나올 겁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네, 인사합니다. 네, 지지 언니, 안녕하세요. 코치 유튜브 보다가 라방 알람 듣고 바로 달려왔어요. 네, 어서 오세요. 네, 가끔 세심 말씀하시면 목욕탕 가고 싶어요. 사실 잘안 가는데, 근데 이게 아예 안 가는 사람들은 괜찮은데, 한번 때를 밀기 시작하면 그게 주기가 있어요. 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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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 거거든요. 근데 가고 나면 얼마나 개운한지 몰라요. 그리고 또 마사지도 해주시고, 저는 그 항상 그 헤어까지 같이 하면 이 두피 마사지 같이 해주시거든요. 머리가 시원합니다. 네. 네. MIAU님, 미유님. 네. 코치님은 미모에, 재력에, 아들, 딸다 있으신데, 인성에 실력까지 가져왔어. 아유, 아니에요. 네. 저도 늘 겸손히 기도하며 열심히 살아야지 다짐합니다. 아들, 딸 간신히 낳았고요. 저 임신도 안 되고, 막 유산기이고, 막 이랬잖아요. 네. 그리고 뭐, 미모는 잘 모르겠고요. 나이가 들면서 예전보다 더 예뻐지는 것 같은 거 맞고요. 그렇다고 제가 뭐, 특별히 시술하거나 이러는 건 없고요. 재력은 그래도 제가 강남에 일찍 자리를 잡아서 그 덕을 좀 봤다. 아, 이, 그, 운을 좀 받았다. 뭐, 이 정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양홍신님 어서 오시고요. 네. 아, 네, 포포, 네, 에버죠. 에버 MG님. 네, 코치님, 안녕하세요. 단톡방에서 보고 부랴부랴 들어왔습니다. 우리 샤프리시죠? 네, 아, 세컨캐스님, 어서 오십시오. 네, 도다리의 계절이 왔군요. 저는 도다리도 맛있지만, 그냥 가자미 그 미역국 있죠? 그냥 가자미 넣은, 그러니까 생선과 미역이 그렇게 잘 맞는다는 걸잘 몰랐어요. 왜냐하면 서울은 생선을 넣고 미역국을 끓이진 않아요. 서울은 끼케야 정말 소고기 볶다 끓여요. 근데 저는 추가로 건새우를 넣었는데, 제가 가자미 그 미역국을 먹어보고 나서, 이게 조합이 잘 맞는구나. 예, 괜찮아요. 맛있어요. 왜 도다리 쑥국, 도다리에다가 쑥을 넣는 거잖아요. 뭐 비슷한 거겠죠. 된장 베이스로요. 네. 점심 먹었는데 입맛 도는 이야기시네요. 예, 저도 점심을, 제가 원래 좋아하는 메뉴는 아니지만, 그래도 제 양껏 먹고, 그리고 약간 출출해서 커피랑 아주 오랜만에 베이글, 예, 그 다음에 크림치즈 발라서 먹었습니다. 네, 그냥 왜, 빵의 반쪽인 거죠, 반쪽. 네, 어서 오세요. 네. 모자 예뻐요? 예, 오래되네요. 이런 애들은. 이런 애들은 오래내고, 이거는 약간 그 실로 이렇게 짠 느낌이고, 제가 요런 쉐이프를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이게 구겨도 되고, 어디 여행 갈때반 접어도 돼요. 근데 접을 때 택이 이 뒷부분 이렇게 접어야 돼요. 그래야 여기 모양이 안 망가져요. 이렇게 접으면 여기 이렇게 골이 나서 모양이 안 예뻐요. 네, 그래서 그렇게 뭐 편하게 여행 올때 쓰는 겁니다. 네. 수녀님, 코치님 몸 괜찮으세요? 맨날 골골해요. 나왔다 안 나왔다 나왔다 안 나왔다. 네, 코치님도 피부 시술 안 해요. 그러니까 제가 표정이 살아 있는 거예요. 저는 보톡스 이런 것도 안 맞고요. 그 다음에 피부가 워낙 얇아서 레이저 잘못하면 또 이게 안 좋아져요. 또 이게 착색이 된다고 하죠. 화상도 좀 입고요. 예, 그래서 거의 안 합니다. 피부 관리하는 게 거의 없고요. 마사지도 요즘은 안 받아요. 네, 그냥 이렇게 삽니다. 네. 네. 코치님 샤플방에서 라방 하신다고 얼른 들어왔어요. 예, 셜리님. 네. 잠깐 제가 올렸죠. 네. 우리 샤플방이 아주 난리가 나죠. 네.
아이랑 남편 영재원 보내고 저는 코치님 책 읽고 있었어요. 네. 영재원이 참 우리 부모들한테 굉장히 인내를 요구하죠. 네. 일주일에 한번 토요일 날 가서 몇 시간이고 기다리면서 돌을 닦아야 됩니다. 예, 그 시간을 잘 활용하시는 것도 좋아요. 네. 그래도 꼭 저는 경험해보라고 합니다. 코치님, 아이도 세신 해줘야 되나요? 저는 무조건 해줄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왜냐하면 이게 약간 중독이라가지고 안 하면 찝찝한데 안 하고 사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저는 안 했으면 좋겠어. 그냥 안 하고 넘어가자. 아, 근데 우리는 원래 어릴 때부터 했던 사람이니까 안할 수가 없어. 네, 그냥 넘어가 봐요. 애가 원하지 않으면 또 애들 잘 모르잖아. 네. 예, 도니님, 좋은 아침 친구. 오늘 어떻게 지내요? 외국인인가 봐요. 네. 네. 스칼렛님, 어머, 코치님, 안녕하세요. 라방 하시네요. 네, 서프라이즈 켰습니다. 네. 초고 아들 때문에 마음이 힘들었는데, 코치님 사춘기 아이들에 관한 방송하신 거 보고 눈물 찔끔했어요. 코치님 현자입니다. 저도 사춘기 다 겪었잖아요. 예, 그래서 잘 견디면 돼요. 괜찮아요. 네, 조금만 참으세요. 코치님 어제 배 아파서 차 돌렸다고 하신 거 너무 공감됩니다. 식은땀 나는 그 상황 진땀 나죠. 그러니까 방송을 끝나고 계속 방송 끝내기 한 20분, 30분 전부터 배가 아팠어요. 참았어요. 제가 또 조절 잘하거든요. 끝나고 화장실을 갔다 왔는데 이게 아마 더 필요했나 봐요. 왜 보통 왜 우리 보통 설사할 때 화장실 한 번만 가지 않잖아요. 계속 이어져 가죠. 예, 네, 그래서 한번 갔다 왔는데 그 압구정동에서 이제 속초 오려면 네, 고속도로 타잖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제 첫 번째 휴게소가 가평 휴게소거든요. 저도 한 시간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참을 수 있었는데 딱 신호가 오더라고요. 이거는 못 참는 상황이다. 그래서 그냥 고속도로에서 다시 차선을 한두 개, 세개 정도 옮겨서 압구정으로 나왔죠. 근데 여러분들 제가 힌트 드릴게요. 만일에 내가 별안간에 화장실을 가고 싶다. 제일 안전한 데가 뭐 스타벅스든 뭐 투썸이든 큰 대형 커피숍이 있는 건물이 화장실을 공개해요. 옷가게 공개 안 하고요. 식당은 밥을 먹어야 돼요. 굉장히 불편해요. 그냥 카페는 내가 커피 한잔 사면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가 되게 좋은데, 이번에는 거기가 화장실이 한 칸짜린데, 비번은 없지만 직원이 거기서 쉬더라고요. 그래서 직원이 안 나오는 거야. 저 정말 실수하는 줄 알았어요. 배 너무 아파가지고. 근데 너무 다행히 순조롭게 잘 되고, 나중에 카페에 가서, 물 사러 갔더니 그 직원이 있더라고요. 그 친구는 얼마나 오죽했겠어. 예, 다 이해가 되는 상황이죠. 네. 어서 오십시오. 코치님, 오늘 포털뉴스 학부모 총회 관련 기사 보셨어요? 아직 못 봤어요. 예, 댓글들이 너무 재미있고, 역시 결론은 공부 잘하는 학생 엄마가 왕이다였어요. 코치님 저서 엄마 관계 특강, 초등엄마 관계 특강이 생각나는 시즌입니다. 아, 그래요? 포털뉴스에 제가 뉴스를 아직 못 봤어요. 한번 볼게요. 그런데 학부모 총회는요, 가는 엄마들은 다 우등생 엄마들이에요. 예, 학교에 굉장히 열심이고, 아이가 공부를 잘하고, 입시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은 학부모 총회를 가는 거예요. 저는 조용히 다녀와라.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셔플들은 제가 다 가라고 이야기했죠. 네. 그 시간 뭐안 간다고 뭐 중요하겠어요. 저는 가는 게 맞다. 그리고 학교랑 소통할 게 되게 많아요. 네. 정말 이런 꿀팁까지 제가 얼마나 많이 해봤겠어요. 제가 화장실을 찾으러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어요. 이태원에서는 길을 걸어 가는데, 쇼핑하러 친구랑 걸어 가는데, 딱 신호가 온 거예요. 그래서 어느 건물로 들어갔어요. 근데 화장실이 있는데 비번이 보통 다 있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마침 나오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딱 들어가려니까 딱절 쳐다보면서 여기 관계자만 쓸수 있는 데다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거의 울 뻔했어요. 내가 너무 지금 에머전시다. 내가 심각한 상태다. 나좀 도와달라. 그랬더니 그분이 들어가라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보통, 이런 그 옷가게는 화장실 공개 안 한다. 아,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무조건 큰 카페. 근데 이게 도심에는 큰 카페들이 있는데, 보통 또 중소도시 가면 없는 데도 되게 많아요. 뭐 논한 가운데 카페가 있겠어요. 이런 데도 많거든요. 그럴 때는 그냥 식당에 가는 게 제일 좋아요. 식당 가서 아예 그냥 사례를 하고 아니면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죠. 그럼 쓰라 그래요, 대부분. 네. 그래서 뭐, 만일에 음식점에서 그럼 하나 뭐, 포장해 오죠. 뭐, 포장이 된다면. 네. 전 그렇게 합니다. 네. 정말 제가 화장실에 가는 거 여러분에게 말하면 끝이 없습니다. 제가 너무 오랫동안 이 병을 앓기 때문에. 네. 다들 총회 안 가는 게 이상하더라고요. 반차 내고 가는데 시간이 돼도 안 가는 분들은 왜 그러는 건지. 일단은 가서 학교에서 뭘 하라고 하니까, 요즘 학부모 총회는 자꾸 워낙 참석률이 저조하니까 학부모 단체라든가 엄마들이 해야 될 몫이 있잖아요. 그러면 온 사람한테 일단은 부탁을 해야 되니까 이런 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뭐 그렇게 티나서 뭐 하냐, 내가 공부도 못 하는데 뭐 이러는 것도 싫고 뭐 그래요. 네, 그렇지만 요런 얘기는 이제 제가 월요일날 학부모 총회를 주제로, 예, 우리 라방을 할 거예요. 네. 네, 호호님은 저는 제주도 사는데 정말 급할 때 편의점 가요. 제주도는 보통 편의점 안에 화장실이 있고 사정 이야기하면 양해해 주시더라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건 양해를 구해야 되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도 우리나라는 화장실이 굉장히 깨끗하고 공개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외국은 일단은 다 유료고요. 예, 유료고. 그다음 화장실도 지저분하고요. 일본 화장실이 진짜 엉덩이만 해요. 인간의 엉덩이만한 게 일본 화장실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움직이지도 못해요. 그 정도 사이즈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굉장히 막 아주 구석탱이에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항상 큰 건물과 화장실 위치를 딱 먼저 봐요. 예, 그래야지 제가 안전하게 하니까. GGO님도 저도 급할 때 스벅이나 주유소 찾아요. 주유소는 다 좋은데 너무 무서워, 화장실이. 그러니까 스벅이 좋아요, 스벅이. 요즘엔 아예 지사제 챙겨 다녀요. 아, 옹신님도 이거 되게 이 과민성 대장 좀 있구나. 아, 그래요? 저는 그 오타이산 그 소화제, 뚫어뻥 소화제랑, 예, 지사제는 제가 안 먹어요. 왜냐면 지사제가 안 좋은 게 뭐냐면, 만일에 이 설사라든가 이런 거는 균이 들어갔기 때문에 염증이 생긴 거잖아요. 뭐가 사고가 생긴 거죠. 그럴 때는 배출하는 게더 좋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설사가 나올 때까지 다 해요. 그게 더 오히려 건강에 더 좋을 것 같아요, 억지로 막는 것보다. 근데 이렇게 에머전시에서는 또 방법이 없겠죠. 네,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월요 라방 기대됩니다. 월요일은 김 감독이 출장을 가요. 그래서 제가 혼자 유튜브에서 아마, 예, 진행할 거예요. 네. 다음 주 초3, 초5 총회 가는데 큰아이 1학년 때 가보고 오랜만에 가니 떨리네요. 아이, 뭘 떨려요. 편안하게, 그렇지만 단정하게 하고 가세요. 네. 아, 그다음에 시소님이 월요일에 라방 기대됩니다. 네. 갑자기 라방 너무 좋아요. 네. 유명진님. 네. 유명진님 오늘 서울 왔다고 하지 않았나? 벌써 가셨나요? 네. 네. 저도 지금 배 아파서 공원 화장실 왔어요. 어떡해. 우리 다왜 그래. 아이고, 정말. 정말 번개 라방 기분 좋은, 선물 받은 기분, 내가 개탄 기분. 그렇죠. 예. 어제 사실은 더 글로리를 주제로 여러분하고 라방을 하려고 했는데, 어제 상태가 너무 안 좋았고, 그리고 남편이 또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그럴 때 옆에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둘다 지쳐가지고, 제가 라방할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 못한다고 제가, 예, 그렇게 됐죠. 자, 수미양님이, 네, 선미양입니다. 선미양님이 어제 중1 총회 다녀왔어요. 담임 선생님도 뵙고 작은 이벤트로 아이들 사물함에 포스트잇으로 엄마가 쓴 메시지 남겼는데 갔다 오길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잘하셨어요. 학부모가 학교 탓만 하면 안 돼요. 학부모도 협력할 걸 협력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의 의무를 다하고 권리를 주장하는 거지.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내 나라 내 노라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잘하셨어요. 잘 다녀왔고 우리 아이를 위한 거예요. 네, 정은지님 반갑습니다. 깜짜라방 좋아요. 네. 오늘은 또 토요일이고, 그리고 점심을 먹고 우리가 조금 약간 한가한 시간이 될수 있는데, 오늘 제가 느낀 거는 정말 봄볕이 좋았어요. 예, 제가 정말 그 건봉사라고 굉장히 큰 절에 갔는데, 봄이 느껴지고, 제가 2주 전에 왔을 때는 그 연못에 얼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도 문을 다 닫고 창문을 빼꼼 열고 일을 하셨는데 오늘은 다 창문을 열어놓으시고 연못속에 얼음도 다 녹았고 순들이 막 올라와 있는 거예요. 꽃망울들이 막. 그래서 그게 봄이 너무 좋은 거야. 봄볕이. 근데 아쉬운 거는 그래도 미세먼지가 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도 울산바위는 명확히 보이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마음은 참 봄이다. 봄이다. 제가 아, 봄이네. 봄이네. 우리 남편이 막 창문을 열어줘서 아니야. 그거는 아니야. 창문은 닫아. 눈으로만 즐길게. 그리고 이제 밖에 나가서 막 남편이 사진 찍어줘가지고 예, 같이 사진 찍고 제가 인스타에 올렸습니다. 네. 아, 유명진님이 스타필드 가려다가 그냥 근처 공원에 왔어요. 저녁에 상주. 아, 아직 안 내려가셨구나. 네. 호진이 컨디션 좋아 보여 다행입니다. 네, 이지님. 네, 좀 회복했어요. 네. 뭐, 이 병은 제가 아는 병이고, 어떻게 하면 다시 원래 컨디션으로 오는지 아는지 걱정은 좀안 되죠. 근데 제가 며칠 전에는 이 뇌검사 했잖아요. 예. 뇌검사 하기 전에는 며칠을 정말, 마음이 이렇게 싱숭생숭하고 내가 진짜 아프면 어떨까? 우리 아이들한테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었어요. 그런데, 너무 건강하다는 그런 우리 진단을 받고 너무 감사했죠. 예, 그렇지만 뭐 제가 아픈 그런 통증은 또 다른 분야인가 봐요. 네, 그래서 여전히 네 젓가락질을 잘 못하고 정교성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이건 뇌 문제는 아니고 이제 정형외과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그래도 얼마나 다행입니까? 네. 훈서님이 부산은 완전 봄입니다. 3시까지 애들 숙제 다 하고 자전거 타러 나갈 거예요. 너무 좋은데요. 예. 네. 엄마도 같이 가는 거죠. 그러면 이럴 때 뭐가 제일 좋냐면 저는 아이들 그 나들이 갈때 엄마가 항상 뭐 미숫가루 혹은 뭐 코코아 이런 거를 좀 타고 다녔었어요. 예. 뭐 텀블러도 괜찮고 보온병도 괜찮고 예 그래서 좀 시원하게도 돼요. 더우면 얼음 좀 넣어도 되고요. 아니면 약간 미지근하게 해도 되고 그래서 또 애들이 좀클 때는 차도 좋더라고요. 차 같은 것들도 이렇게 타가지고 가면 애들 그냥 한 잔씩 마시면 되게 분위기 있고 또 집에 있는 쿠키 같은 거 가져가도 되고 그러면 자전거 타고 가다가 공원 이런 데 벤치에 잠깐 스톱하고 한뭐한 5분 정도? 5분 정도 잠깐, 뭐, 차한 잔에다가 아니면 뭐, 미숫가루, 코코아 이런 거에다가 그냥 쿠키 하나, 아니면 오이도 되게 좋아요. 여러분, 상주 오이 저번에 받으셨죠? 예, 그런 것들도 그게 요만큼 담아가는데요. 굉장히 그 분위기 있고 있어 보이고,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 이렇게 느끼게 돼요. 예, 저도 어제, 그 아픈 와중에 또막 그, 저희 그, 가래떡 굽고, 그 다음에 그, 여름에, 삶아서, 예, 놓아놔도 냉동실에 있는 옥수수. 그거 군옥수수 만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 먹고 그랬어요. 네, 뭐 그게 재미예요. 지지훈이 여기도 춥다고 생각했는데 길가에 수선화가 피고 봄이 왔더라고요. 수선화가 피었어요. 지지훈이 외국에 계시나? 제가 영국 갔을 때 정말 수선화가 개나리만큼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그 수선화에 대한 굉장히 고급진 이미지가 있고 고고한 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영국은요, 그냥 개나리예요, 수선화가. 도처에 있어요, 도처에. 그냥 길거리에 있는 노란 꽃이 다 수선화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던 경험인데 예쁘죠. 예, 수선화가 예쁩니다. 네. 봄 꽃들이 많이 왔죠. 네. SEG선님이 코치님 컨디션 괜찮으신 거죠? 주말 오후 라방은 색다른 기분이에요. 목소리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좋아요. 네. 공원에 핀 산수유. 산수유 많이 폈죠. 네, 산수유 많이 폈습니다. 네. 굴에 가면 또 산수유 마을이 있어요. 그래서 마을 전체가 산수유로 막돼 있고 관광지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도 참 기억에 남아요. 남편 친구분이 굴에 계세요. 그래가지고 거기 그 튀가 이런 게 되게 맛있거든요. 그때 또한 박스 보내주셔가지고 우리 그때 오프 강의 했을 때 저희도 강의 들으러 온그 샤밀 여러분들하고도 많이 나눠 먹고 막 그랬습니다. 네. 자,
권석자님이신가요? 네, GWEONSUGJA님. 미세먼지만 없으면 너무나 좋은 날씨인데 말이죠. 아이들은 놀이터에서 친구들을 만나 놀고 있네요. 예, 아이들 들어올 때 양치 꼭 하라고 하세요. 네, 소금물로 해도, 헹궈도 되고요. 양치해도 되고요. 네, 손 닦고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희 8살 둘째 딸과 같이 방송 보고 있어요. 컨디션 회복하셔서 너무 다행입니다. 아, 그러세요. 네. 세상 담다님이신가 보다. 네. 8살 둘째 딸 너무 예쁜데요? 네. 코치님 강의가 왜 재미있고 귀에 콕콕 들어오는지 오늘에야 의식했어요. 정말 듣는 사람 입장에서 유치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설명하는 것처럼 또박또박 항상 웃으며 말씀하시네요. 마음이 편하고 그 자체로 힐링이 돼요. 아, 그래요? 저는 항상 강의를 만들 때 학부모의 마인드로 만들어요. 내가 학부모일 때 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 전문가들은 자기가 아는 거를 풀어내니까 전문 용어를 많이 쓰고 중간 과정은 생략하지만 사실 엄마들은 처음 듣는 내용도 많고 사실 예전에 들어도 또 우린 다 까먹었고 그래서 저는 친절하게 설명해 줘야 된다. 알아듣게 설명해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항상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강의를 만들 때는 처음 듣는 사람이 또 그걸 알아내는 그 분량과 여러 번 듣는 사람이 알아듣는 분량이 많이 달라요. 그렇지만 다 누구나 들을 수 있다는 거 그렇게 항상 고민합니다. 제주도는 수서나 목련, 서귀포는 벚꽃도 피었어요. 호호님이 제주도 사세요? 네, 맞아요. 서귀포가 처음에는 이제 동백이 참 예쁘죠. 저는 제주 살 때 동백꽃이 너무너무 예쁘다는 걸 알았고 동백보다 더 예쁜 꽃이 양귀비라는 걸 알았어요. 저 양귀비 꽃 보고 울 뻔했잖아요. 예, 제주도에 어딜 갔더라. 제가 무슨 공원 같은 데 갔어요. 돈 내고 들어가는데. 근데 거기 안에 양귀비 꽃이 있더라고요. 저는 양귀비는 그 중국의 뭐 소설이나 이런 데 나오거나 아니면 뭐 중국의 인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꽃을 진짜 보니까 야, 모든 꽃은 양귀비 아래에 무릎 꿇어 이게 나오더라고요. 진짜 그 고고한 자태야 품격이 장난 아니던데요. 너무 예뻐요. 근데 또 동백은 그 빨간 그 꽃망울이 하나하나 진짜 보며 정말 피를 머금은 듯한 그런 느낌. 근데 너무 예뻐. 근데 그게 후두둑 떨어져 바닥에 있어요. 예쁜 꽃들이 막 가슴이 아프면서 너 정말 예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제주도의 동백, 예, 그 다음에 양귀비 장난 아니다. 장난 아니다. 네, 목련은 일단은 떨어지면 속상하죠. 예, 그냥 위에 있을 때가 제일 예뻐요. 목련은 그리고 펼쳐지기 전에 이렇게 봉우리 있을 때가 가장 예쁘죠. 가장 예쁘죠. 네, 그래서 벚꽃은 흩날릴 때가 제일 예쁘죠. 벚꽃은 양재천도 정말 예쁘거든요. 네, 흩날릴 때. 예, 그때 막 내 마음이 결혼하기 전으로 돌아가죠. 우리가 마인드들이. 네, 여러분들 우리 샤플 단톡방에서 연애란 단어만 들어도 설레인다고. 그쵸. 그것도 합법적인 연애. 그렇게 되네요. 자, 민트맘님 컨디션 괜찮아 보여서 다행이에요. 목요일에 코치님 책이 도착해서 잘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랬어요. 책 받으셨나 봐요. 네, 책 아마 너무 좋을 거예요. 네, 코치님 웃는 모습 그 자체가 힐링입니다. 감사합니다. 레아우스님 안녕하세요. 깜짝 라방 너무 좋아요. 코치님 오늘 화사하세요. 오늘 화사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맨날 입는 이 니트에 맨날 입는 바지. 네, 그리고 뭐 노 메이크업 뭐 입술 하나 발랐습니다. 네. 맞아요. 모네의 양귀비꽃 언더 그림도 정말 아름다워요. 근데 어떤 그림이든 실물을 따라가지 못해요. 양귀비는 실물을 봐야 돼요. 예, 진짜 넌 어떻게 이렇게 생길 수 있어? 어떻게 이렇게 품격이 있을 수 있어? 이런 느낌. 아주 비싼 소고기를 본 듯한 느낌.
그런 느낌. 지지호님이 저도요 유튜브 강의 라방 듣다 보니 왜 듣는지 알겠어요. 하지마, 그러지마, 그리고 진짜 디테일함을 느끼면서 듣고 있어요. 아, 맞아. 내가 궁금했던 게 뭐였는지, 안개 속 같았던 게, 코치님 얘기 들으면 제가 궁금했던 게 뭐였는지까지 알게 되는 기회예요.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리선양님, 어서 오세요. 입술 하나에도 화사하세요. 양귀빛꽃 보고 싶어져. 나중에 식물원에 가서 보셔도 될것 같아요. 아마 어디나 있을 거예요. 예, 진짜 이뻐요. 깜짝 놀랐어요, 저도. 꽃은 정말 예쁘잖아요. 근데 꽃은 내가 보니까 선물 받을 때가 제일 예쁜 것 같아. 일단은 선물을 받고 집에 와서 화병에 꽂으려고 하면 정말 꽃이 너무 작아. 분명히 이따만한 꽃다발을 받았어. 근데 막 포장지 뜯고 그 안에 또 종이 포장지 뜯고 비닐 뜯고 리본 뜯고 그다음에 물 들어있는 물주머니 뜯고 다 뜯고 나면 꽃이 요만큼이야. 야, 이 꽃을 파는 사람들은 정말 요만한 꽃을 이렇게, 정말 이렇게 이 과잉 포장이 있을까 싶을 정도, 그렇게 꽃을 만들죠, 한국인들은. 그래서 그걸 꽃병에 꽂을 때, 이 꽃다발을 보고 꽃병을 고르면 안 돼. 그거에 한 4분의 1 정도? 예. 그래서 주둥이가 작은 거. 예. 그래서 꽂아. 예. 그래서 막 거기다가 뭐 물도 넣고 아주 차가운 물, 얼음도 넣고 락스도 한 방울 띄웁니다. 그게 좋대요. 락스를 한 방울 넣으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꽃이 오래 있길 바라는데 아무리 좋은 꽃이라도 하루 이틀 지나면 이제 막 시들시들해지고 미워지고 그럼 또 그걸 꺼내서 얘를 버리려고 하면 그 약간 그 이상한 냄새 나잖아. 그래서 그래, 꽃다발은, 꽃은 딱줄 때가 제일 예쁜 거구나. 아, 그리고 그걸 다라고 생각해야죠. 이걸 해부했을 때참 재미없다. 근데 외국은 꽃을 어떻게 파냐면, 그냥, 그 양동이에다 꽃을 막 박아놨어. 그리고 손님이 와. 그러면 그, 외국의 신문이나 종이에다가 이만한 사이즈 그대로 한 더미를 둘둘둘 말아서 주잖아. 그럼 그걸 그대로 집에 와서 화병, 이 입구가 큰 화병에 넣어도 어울리잖아. 근데 우리는 꽃 하시는 분들이 너무 야로를 부려가지고, 그래서 그 감동이 없어져. 감동이 없어지는 것 같아. 그게 좀 안타까워. 너무 안타까워. 여러분 제 생각에 맞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 선물 받으면 받을 때 너무 좋은데 그걸 풀리면서 굉장히 약간 사기당한 느낌 들지 않아요? 그리고 그 돈, 그걸 산 사람도 얼마나 비싸게 줬어요. 예, 비싸게 줬잖아. 그꽃한 대가 얼마나 비싼데. 그래서 저는 이제 가끔 이제 양재동에 그 꽃시장에 갑니다. 그러면 바깥쪽 말고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면 도매하는 데도 있고, 물론 저를 도매가 여러 주진 않아요. 그렇지만 아주 싱싱한 거를 주죠. 그래서 갖다 놓으면 일주일 행복하면 그것도 너무 과한 거고, 한 3일? 4일? 그 행복을 위해서 꽃을 꽂죠. 근데 그 반드시 꽃병은 이 주둥이가 큰걸 사면 절대 안 된다. 주둥이가 작은 걸 사야 되고, 주둥이가 만약 큰거 샀다 그러면 그 테이프라든가 펴 있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맞아요. 정말 감동이 사라져. 그렇죠? 짜증나지. 매번 느끼는 감정이야. 매번. 그리고 선물한 사람은 우리가 이런 감정, 받는 사람이 이런 감정 느끼는 거 모를 텐데, 비싸게 샀을 텐데, 예, 그래서 안타까워. 꽃은 그렇다. 예, 그래서 저희는, 조화도 좀 사다 꽂아놓고요. 특히 튤립 빨간색 되게 예쁩니다. 네, 그런 것도 갖다 놓고, 선인장도 키우고, 제가 꽃을 좀, 꽃나무 이런 게 저희 그 집에 한쪽 코너에 약간 온실처럼 햇볕이 잘 드는 부분에 화분이 한 10개 넘게 있을 거예요. 예, 그렇게 놓거든요. 예, 근데 기분이 좀 좋아요. 꽃병에 꽂으면 왜 이리 휑한지요? 그래요. 2주에 한번 꽃배달을 받아보았는데 실속이 있고 좋아. 아, 거기는 선물하는 꽃이 아니라 바로 소비자한테 주는 거라서 제대로 되나 보다. 저도 주둥이 큰거 샀다가 꽂아보고 놀란 적이 한두 번이야. 그리고 얘가 너무 외로워 보여. 하나가, 그리고 밑에 다 이제 또이그 꽃잎을 다 떨어뜨리는 거잖아요. 얘가 진짜 불쌍해 죽겠어. 막 이렇게 이렇게 휘청거려.
그래서 실제로 그 꽃만 그 꽂아놓은 영상들 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쇼츠 같은 거 보면 거기에 그, 뭐라 그래야 되나, 격자무늬 같은 그런 틀 같은 게 있어요. 그게 아, 잘안 보이는 거. 그래서 넓은 데는 그거를 딱 꽂아놓고 이렇게 이렇게 하나씩 꽂는 거야. 예. 그런 게 있더라. 여러분 제 말에 예, 공감하시죠? 그런 경험 많으셨죠? 네. 근데 그래도 꽃은 항상 기뻐요. 즐겁고, 예, 즐겁고 행복하다. 예, 꽃을 줄 때, 우리 그 셔플 모임할 때도 항상 제가 꽃에다 꽃을 받잖아요. 그러면 너무 기분이 좋아요. 네, 그리고 항상 또그 안에 편지를 써주세요. 예, 그럼 또 그것도 구구절절히 다 보고, 그리고 우리 그 김미연 쌤이 이름을 다 이렇게 적어 놓아요. 그래서 제가 다 누가 보냈는지 다 알고 너무 감사드리는데 그걸 제가 노출 안 하는 이유는 또 부담스러울까 봐. 예, 그래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예. 오늘은 더 글로리 얘기를 좀 해볼게요. 지금부터는 더 글로리를 여러분이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아 코치님 AI이신데 만물 박사라고요? 네. 제가 이렇게 유심히 보는 편이라서 그래요. 유심히 보고 유심히 느끼고 더 글로리 얘기할게요. 더 글로리가 이제 나왔다고 했을 때 그때 속초에서 남편하고 봤어요. 속초에 와서 남편하고 이제 그날도 이제 우리가 준비를 했죠. 뭐 먹을 거 이딴 걸 준비하고 그리고 이제 시즌 1을 쫙본 거예요. 근데 첫 번째 느끼는 거는 너무 무서웠어요. 예, 그리고 학생들이 저렇게 잔혹할 수가 있을까? 쟤네들은 왜 저렇게 되었을까? 그런 게 너무 힘들었고, 그리고 그 아이를 보면 우리가 부모를 안다고 하잖아요. 아이의 인성 교육을 우리가 그렇게 강조하는데 아이들을 왜 저렇게 키웠을까? 참 안타까웠어요. 그리고 이 몸에 난그 많은 상처들. 그래서 몇날 며칠이 정말 가슴이 아프고 힘들었어요. 저는 그걸 봤을 때, 더 글로리를 봤을 때. 예, 그리고 이제 송혜교 씨가 이제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제 스타니까 이제 송혜교를 앞에 내세웠죠. 근데 극중 역할이 막 메이크업을 많이 하거나 화려한 옷을 입으면 어울리지 않죠. 예. 근데 송혜교 씨가 그래도 여주인데 여자 주인공인데 얼마나 자기가 돋보이고 싶었겠어요? 근데 그걸 다 누르고 그걸 위해서 자기 몸을 이렇게 탁 낮추고, 예, 그리고 그 많은 그 덕에 주변에 많은 그 조연들의 그 빛이 엄청났죠. 예. 그래서, 아, 나는 한국에서 만든 작품들이 넷플릭스에서 올라가면 세계적으로 다 보고 있고, 세계에서 우리나라의 그 스타들, 우리 배우들의 이게 하나하나 다 체크할 거 아니에요.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예. 이제, 한류가 세계다. 예, 한국에서 하는 게 1위가 세계 1위가 되는구나. 이런 자부심이 참 좋았어요. 특히 거기 현남으로 나오시는 분 있죠. 예, 우리가 그 조연에서 많이 봤잖아요. 연예인 같지 않는 얼굴이고, 사실 얼굴은 우리 그 주변에 우리 비슷한 얼굴들이잖아요. 근데 정말 개성 있게 연기를 잘하고, 얼굴이 정말 천의 얼굴을 가졌죠. 예. 근데 저는 아마 그 많은 분들이 다 연극을 하셨던 분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더글로리는 조연들의 파티다. 조연들의 축제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하나를 한국에서 알아봐 주지 않았는데 정말 좋은 운을 타고 나서 이 시절에 세계적인 스타가 되겠구나. 그 점이 너무 좋았어요. 예, 그리고 이제 많이 기다렸죠. 근데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 그러면 내가 학생 때일 때, 우리 아이가 학교를 다닐 때, 우리는 학폭이 있었나, 그걸 고민해 봤어요. 근데 저는 다행히, 학폭은 없었는데, 언어폭력은 있었던 것 같아요. 언어폭력은.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아이들한테 한 행동들, 그리고 특히 그때는, 그 학교에 그,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는, 등록금이, 지금처럼 무상이 아니었고요. 150원, 300원, 450원, 600원, 네 단계로 차등해서 돈을 냈었어요. 예. 근데 그거를 못 내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진짜로. 예전에 우리나라가 정말 60년대는 가난했기 때문에. 예. 그러면 학교에서 그못낸 학생들을 모아서 교장실에서 혼을 냈었어요. 예. 그런 시절이 있었다. 아, 물론 교장 선생님도 위에 상부에서 보고하는 어떤 시스템이 있었겠죠. 지금은 이해가 되지만
그거를 학생에게, 예, 등록금을 안 냈다는 이유로 야단을 친 그런 시절이 있었다. 이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대학교 이런 데 본다면, 물리적인 것보다는 오히려 언어적인 폭력이 좀더 많았지 않았나. 아이들한테, 즉, 아동 인권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안쓸 때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리고, 우리 아들을 키울 때는, 사실은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아들이 중학교 때, 제가 이름은 잘 모르고요. 근데 제가 당한 일이기 때문에, 학교에 모 선생님이, 공립학교입니다. 모 선생님이 아이들 체벌을, 네, 골프채로 한 적이 있어요. 네. 정말 지금 같으면 그분은 정말, 예, 구속되셔야겠죠. 예, 구속돼야지 맞을 것이다. 근데 지금은, 예, 그런 게 거의 없어졌죠. 없어졌죠. 체벌, 근데 그때는 그랬어요. 우리 아들 키울 때는. 그래서 아이들을 온몸에 멍이 빨주노초로 들어요. 빨간색 멍, 초록색 멍, 노란색 멍, 이런 식으로. 색깔이. 예. 그래서 저 많이 울었어요. 근데 그게 그냥 얘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전체다.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아, 그 선생님의 개인적인 화가 아이들한테 한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그리고 내가 지금 다시 아이를 키운다면 나는 그 사람 가만히 안 놔두겠다. 이런 생각도 들을 정도. 근데 그게, 많은 아이들한테 그렇게. 아주 유명한 선생님이에요. 아주 유명한 선생님. 근데 그때는 왜 우리 학부모들이 그거를 그냥 몰랐을까?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어릴 때도 단체 기합이 있었고, 우리가 어릴 때, 제 나이 때, 어릴 때도 남자들이 학교에서 엄청 많이 맞았고, 예, 단체 기합. 아니면 뭐다 무릎 꿇어. 아니면 뭐 남자들은 막 이런 뭐 엎드려 뻗쳐 이런 거 했잖아요. 네. 그런 시절에 자라서 내가 내 자식이 당하는 거에 대해서 둔했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아니면 불가항력이라고 느껴졌던가.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정말 많이 없어졌죠. 네. 그 점에서 상당히 우리 후배들은, 우리 아이들은 그런 걸 겪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생각하다면 그 학교에 그 선생님, 골프채로 중학생 애들을 때렸던 그 선생님이 그, 더글로리나 이런 데 나오잖아요. 거기 나오죠? 예. 동훈이 때렸던 그, 선생님 나오시잖아요. 같은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도 강남 한복판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분개하죠. 예. 그런데 그때 다, 속상해하고, 맨손에다 발라주고, 그랬던 바보 같은 부모였다. 그런 점에서 되게 미안합니다. 미안하고, 지금은 그런 일이 없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다. 예. 그런 것들 되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더글로리 보면 남의 일 같지가 않고 너무 가슴 아프죠. 예. 이제 그러다가 이번에 시즌2를 또 봤습니다. 그날은, 딸이 지방에 갔을 거예요. 여하튼 그래서 남편하고 둘이 이제 맘 잡고 이제 보자. 이래서 또 금요일 저녁에 보게 됩니다. 예. 근데 제가 이제 저녁에 하는 일이 많으니까 뭐 강의도 뭐막뭐 하고 뭐 하여튼 이것저것 하고 11시가 넘어서 이제 시간을 내서 정말 그때는 뭐 물을 뭘 먹겠다 이런 생각도 없었어요. 예. 그래서 그냥 이렇게 들어갔어요. 네. 여러분들 초집중해서 듣고 있으시나요? 댓글 한번 올려보세요. 네. 저만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별안간에 순간적으로 머쓱해졌습니다. 네. 집중해서 듣는 거죠?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중학교 골프채 사건. 네. 그래서 요즘 기사에 교사폭력 미투 기사도 많이 나왔어요. 저희 시대엔 다들 왜 그렇게 당하고 살았는지 정말 교권이 엄청났던 것 같아요. 네. 잘 듣고 있습니다. 네. 엄청 집중하고 있어요. 너무 집중해서 듣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가끔 여러분에게 레드선 해드립니다. 너무 집중하면 우리 머리가 아파요. 네. 잠깐 듣고 또 쉬어야죠. 네. 제가 항상 라방할 때 여러분 좀 쉬라고 하잖아요. 예. 물도 마셔라. 쉬어라. 너무 집중하면 우리 머리 터진다. 학교마다 꼭 그런 선생님 한분 있었어요. 미친놈이죠, 뭐. 네. 그런 애들 하나 있었고, 그게 허용이 됐고, 누구도 그 사람한테 뭐라고 안 그러고, 대부분 또 부장 뭐 이런 사람들이죠, 대부분. 약간 높은 사람들. 코치님, 저 어릴 때 공부 못하는 재짝한데 커서 아이 낳지 말라고 하는 선생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언어폭력은 되게 많았던 것 같아. 예, 말 함부로 하고, 예.
집중하고 듣고 있어요. 저 중학교 때 친구가 선생님께 무지 맞았는데 그 잔상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생각해보니 전 중학교 때 학기체, 예, 중학교에 학기부가 있어서 어릴 적 선생님께서 출장 다녀오셨는데 담임 선생님께서 선물을 요구하셨던, 아, 이 촌지는 너무 많았어요. 저도 촌지 정말 많이 당했거든요. 촌지 폭력, 장난 아니었다. 촌지도 폭력이 있었어요. 저 뒤에 그림과 스탠드 항상 분위기 있어 좋아요. 그 와중에 스위티님. 네, 남편이 좋아해서 제가 예술의 전당에서 산 그림이고요. 스탠드는 코스트코예요. 네, 코스트코. 밑에 거는 이케아 거네요. 네. 제가 사방사 두 개씩 사기 때문에, 네. 심플한데 그냥 불을 켜면 더 예쁜 등이에요. 네. 집중하셨어요? 네. 자, 두 번째 시즌2는요, 8시간을 초집중해서 아무것도 먹지 않고 봤어요. 네. 그런데 중간에 화장실을 한번 가야겠는데, 제가 갔다 오면 또 흐름이 끊어지니까 이렇게 퍼즐을 누르고, 잠깐! 이러고 이제 갔다 온 거예요. 네. 10년 전에 저희 동네 학교 교사 촌지로 파면당한, 아, 이거는 뭐, 파면은 뭐, 정말, 아유, 그 너무, 너무 많이 하셔서 파면당했을 거예요. 막, 조금 하신 분은 파면 안 당했을 거예요. 막, 거기는 아마 사건이 커지지 않았을까 싶네요. 네. 자, 그래서, 시즌2는요, 이제 그첫 번째 시즌 1의 그 무서웠던 폭력은 좀 적어지는 대신에 그 다음에는 엄청 야했어요. 예, 뭐 나체 나오는 거 기본이고요. 뭐 가슴까지 다 노출되고요. 예, 그 다음에 뭐 남자도 예, 재준이도 예 나체가 나왔던 것 같고요. 예, 물론 뒷모습이지만. 여하튼 그런 섹스에 관련된 야한 그런들이 되게 많이 나왔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시즌2를 보면서 느꼈던 거는 거기에 숭고한 어머님과 그다음에 정말 인연을 끊고 싶은 어머님이 계시잖아요. 네. 특히 동훈이의 엄마. 동훈이의 엄마. 어릴 적에 예 동훈이를 버렸고 그 어린아이를 네 그리고 또 연락을 받고 동훈이가 자퇴할 때 돈을 받아서 동훈이를 팔아넘기거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또 다시 또 동훈이를 찾아와서 또 괴롭히고 집에 불을 지르고 온갖 악행을 하는 네. 근데 거기서 이제 그런 말이 나와요. 너는 나는 너의 엄마이기 때문에 너를 어디 가서나 찾을 수 있다. 뭐 이렇게 나왔어요. 드라마에서 그랬더니 이제 예, 행안부인가요? 어디서 발표했어요. 내가 만일에 부모로부터 피해를 당했다. 부모를 인연을 끊고 싶다. 그러면 부모한테 자기의 그 존재를 노출시키지 않는대요. 즉 등본을 띨수 없다는 얘기예요. 네. 예, 그래서 그거는 잘못됐다고 정정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드라마에서처럼 예, 아무리 생모라 하더라도 자식이 원하지 않으면 예, 연락 안할수 있어요. 네. 아, 그런 걸 봤을 때 마지막에 반전 있잖아요. 복수하는 반전이, 상대가 내 생모라면 나는 엄마의, 예, 친자잖아요. 그러면 엄마를 이게 정말 정신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정신병원 넣을 수 있는 게 친자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신병원에 넣어버리죠. 네. 저는 정말 박수를 100번 치고 싶더라고. 너무 싫어요, 저는 그런 엄마들. 진짜. 자식을 낳았는데, 아무리 자기가, 자식을 낳을 마음이 없다. 그냥 남들한테 잤는데 생겼다. 이럴 수도 있잖아, 예를 들어서. 그래도 모성은 그런 게 아니죠. 그래도 모성은 그런 게 아니죠. 예. 자기 뱃속에 생명이 10달 동안 있었는데, 그건 정말 나쁜 엄마죠. 정말 나쁜 엄마. 네. 그래서 아주 속이 다 시원했다. 속이 너무너무 시원했다. 예. 그 복수 너무 마음에 들었고, 그 다음에, 이건 나만 할수 있어, 엄마. 네, 너무 좋아. 예. 그래서 역시 머리가 좋아야 된다. 그리고 이 복수 시스템이 EEJ예요. EEJ. 오랑캐가 오랑캐를 예, 물리치게 만드는 거죠. 즉, 나는 손안 대고 코 풀기. 네. 동훈이는 아무도 누구를 죽이지 않았어요. 쥐들끼리 싸우게 만들었죠. 예, 머리가 좋아야 된다. 머리가 좋아야 된다. 머리가 좋아야 된다. 네. 그랬을 때, 저는 나이스 개새끼라고 하죠. 보통, 네. 그래서, 남자 주인공. 예, 그 사람 이름 뭐죠? 이름이랑 생각이 안 나네요. 그,
사람 이름 뭐죠? 예, 예솔이 아빠. 아, 연진이 남편. 연진이 남편. 네. 연진이 남편이 이제 처음에 건설회사 사장으로 나오죠. 그때부터 이제 복선을 깔은 거죠. 네. 건설회사장 나오고, 이 사람 현장에서 정말 이 헬멧을 쓰고 현장을 누비죠. 예, 그냥, 도장만 찍고 사인만 하는 사람이 아니란 뜻이에요. 하도영. 네. 현장을 잘 아는 사람이잖아요. 예, 그래서 두 가지 씬이 좀 인상 깊었어요. 예, 재준이하고 이제 싸울 때. 재준이가 선방을 날리죠. 네. 선방을 날리는데, 골프장 사장님하고, 예, 건설회사 사장님의 이 노가다 이력이 다른 거죠. 네.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해요? 확 쳐서 반 죽여놓죠. 네. 이겼죠. 즉, 쌈도 내가 더 잘한다. 아, 내가 쌈도 잘한다. 이런 걸 보여주고요. 마지막은, 여러분이 이 드라마를 안 봤으면 스포가 될수 있지만, 대놓고 우리가 하는 거니까, 네. 결국은, 시멘트 안에. 보통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파트에 초석이 되었다. 이렇게 리뷰를 하시더라고요. 네. 괴기죠. 그게 진짜로 생각하면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재준이 자체가, 캐릭터 자체가 코믹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무섭게는 안 느껴지지만, 사실 굉장히 괴기죠. 굉장히 괴기죠. 근데 제일 재밌었던 게, 재준이가 이제 막 학교에 왔나요? 막 이제 씩씩거리면서 이제 왔어요. 어디 오셨습니까? 너가 어떻게 왔냐? 목적을 물어봤잖아요. 재준이가 딱 그러잖아요. 차 타고 왔어요. 그때부터, 아, 저 새끼 도라이구나. 그런 거 있었죠. 네, 호러 맞아요. 호러물이에요. 네, 호러물. 네. 그래서 재준이가 참 많이 기억에 남아요. 처음 보는 배우예요, 저는. 처음 보는 배우고 눈도 약간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네, 물론 거기에서 이제 색약으로 나오긴 하지만 뭔가 이상하지만 캐릭터 괜찮네. 잘 잡았네. 네, 잘 잡았어요. 네, 그래서 또그 친구도 재밌었고 하도영은 그냥 김은숙 작가가 네. 그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영화 중에 중국 영화 중에 홍콩인가요? 네, 화양연화 되게 좋아합니다. 양조위 나오는데 네. 화양연화가 제가 몇 번을 봤고 그씬 하나하나가 다 기억에 남고 장만옥이가 비가 오는 날, 네, 통을 들고 예 국수를 사러 갑니다. 네, 국수를 그러니까 보통 이제 테이크아웃이죠. 네. 우리는 스티로폼에 주는데 그분들은 그냥 마오병 같은 통을 들고 갑니다. 그래서 국수를 사가지고 옵니다. 네, 근데 여하튼 거기서 장만옥과 양조위가 이렇게 스쳐가는 씬이 있어요. 그때 그 여인의 향기를 느끼는 그런 씬이 있거든요. 요걸 패러디했더라고요. 하도영이가. 네, 그래서 예그 기원, 네, 바둑을 두는 기원에 하도영이 이렇게 서 있고 예 우리 도훈이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여인의 향기를 느끼게 되는, 채취를 느끼게 되는 그런 씬이 있죠. 패러디인데 엄청 멋있었어요. 네, 화양연화랑 이렇게 연결되면서 되게 재밌었어요. 네. 네, 재밌었죠. 음악도 좋았고. 네, 그래서 화양연화 참 좋아하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게 재밌었다. 아, 재밌었다. 네, 그래서 시즌 1이 아주 폭력이었다면 시즌 2는 또 굉장히 섹시했다. 여튼 인간이 좋아할 만한 요소를 다 넣었다. 아, 그리고 이 대본은 한 사람 쓰는 게 아니라 팀이 쓰는 거예요. 요즘은 다 그렇게 써요. 옛날 작가들은 한 사람 머릿속에 나오는 걸 했는데 지금은 그냥 팀 프로젝트예요. 팀플이에요. 예. 인간이 AI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인간끼리의 팀플밖에 없습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정말 요소. 우리가 보통 떡밥이라고 하죠. 자, 복선을 걸어서요, 던졌어요. 그럼 그게 뭔가, 아, 자, 던졌고, 눈치를 채고, 그게 연결이 돼야 되죠. 예, 떡밥 회수라고 해요. 떡밥을 회수한다. 그게 다, 요소가 많이 들어갔다. 다는 아니지만, 이 장면을 왜 만들었어? 작가가 했을 때, 한 5회 후에, 아하, 이 장면은 여기랑 연결되는구나, 라고 소비자가 알게 되면 성공한 거죠. 네, 그런 장치를 참 지혜롭게 잘 했다더라. 아, 그래서 아주 재미있게 봤습니다. 예, 재밌었어요. 그래서 막
그때 여운이 막 아프게 남진 않았어요. 저는 미안하다 사랑한다는 한두달 갔었고요. 나의 아저씨는 아직도 거의 그 노래만 들어도 예, 지금까지도 가슴이 찌릿찌릿하고 몇달 가요. 오래 가는 것 같은데 더글로리는 그 정도의 여운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오히려 두 번째 버전이 더 순한 맛이었다. 첫 번째 버전이 이제 시즌 1이 매운 맛이라면 그래서 그냥 머리가 좋다. 그리고 요렇게 약간 짝짓기 하듯이 복수 짝짓기 하듯이 자기들끼리 EEJ로 이렇게 복수하는 거. 그리고 지켜보는 동훈이 마음. 괜찮았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이제 많은 그 비평가들은 너무 나이 차이가 나보지 않냐. 송혜교가 너무 늙어 보인다. 남주에 비해서 하는데 뭐가 중요합니까, 그게? 예. 그리고 지금 현상에서 연상 커플이 얼마나 많은데, 연상 여자 커플이 얼마나 많은데, 그거는 또 그들의 너무 뻔한 잣대 아닌가? 그러면 뭐 남자는 나이가 많고 여자는 어려야 되고, 뭐 이게 원하는 겁니까? 대중이? 그건 아니잖아요. 예. 시대에 따라 바뀌고 상황에 따라 바뀌는 거지, 그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들이 자라는 10년 후에는 나이를 안 물어보는 문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그게? 예. 서로 존중해주면 되는 거지. 저는 그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이 사람한테 이 사람한테 몇살 차이 그렇게 프레임을 씌우지 말아라. 오히려 그게 전체 드라마를 볼 때, 전체 영화를 볼때 의식을 깨고 있어요. 그거는 작가가 원하는, 감독이 원하는데 들어가지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또 다른 거다. 나이는 뭐가 중요하냐? 그리고 그 드라마에 송혜교가 너무 정말 꽃무늬 옷 입고, 그다음에 뭐 반짝반짝한 옷 입고, 아니면 정말 살랑살랑한 옷 입으면 웃기지 않아요? 안 어울리잖아요. 예,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지혜롭게 했다. 아, 이제 배우가 되는구나. 송혜교가 배우가 되는구나. 아, 이런 느낌도 들었고요. 거기 이제 손숙 선생님 나오시죠. 손숙 선생님이 원래 굉장히 깡마르고 그러신 분인데 이 배우들은 나이가 들면 자꾸 화면에 나오는 자기 얼굴이 싫잖아요. 너무 나이 들어 보이니까. 예. 그래서 그게 싫어서 오드리 헵번은 그냥 은퇴를 해버린 거예요. 예, 그리고 유네스코 대사를 하면서 그 주름이 많은 얼굴로 그냥, 예, 그렇게 얼굴을, 이미지를 만들었고요. 한국의 많은 배우들은 그게 너무 싫어서 다 필러를 맞는 거예요. 필러. 그래서 표정도 안 나오고 얼굴도 심통맞게 막 나오고 막 그래요. 그래서 손숙 선생님 보면 저 누가 필러를 저렇게 놨길래, 배우의 얼굴을 저렇게 만들었을까. 좀 안타까워요. 예. 되게 섬세하고 깊이가 있고 그런 배우인데 예, 뭐 정말 연극계 대모고 예, 가끔 영화에 나오셔나 아니면 드라마에 나와도 굉장히 임팩트인 역할을 하는데 그 필러 때문에 참 자꾸 진짜 깨지더라고요. 감정이 깨지더라고요. 예, 근데도 뭐 연기는 뛰어나시죠. 네, 연기는 뛰어나시다.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참 잘해야 되지 않을까. 예, 그래서 나이도 없어져야 되는 거고, 뭐, 여자 주인공이 남자보다 어려야 된다, 더 예뻐야 된다, 이런 개념이 이제 글로벌에서는 통하지 않는다. 그건 한국인의 생각이다. 그래서 그런 거를 리뷰하는 사람이 말하지 마라.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네. 그런 건 중요하지 않고, 약간 열린 결말이라서, 예, 이게 이제 또 시즌2가 나오지 않을까. 여하튼 뭐, 남자 주인공이 그 자기 아버지를 죽인 예그 무기수 사형범 그 사람하고의 또 뭔가 있지 않을까요? 예, 그리고 도훈이가 자기가 도와주겠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과연 시즌 1을 능가하는 그 두뇌 싸움이 나올까? 이건 결국 두뇌 싸움이거든요. 예,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스토리를 전결해야지 우리가 열광하는 거지,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를 하는 거는 재미없어요. 네. 제가 어제 서진이네를 봤는데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 자가복제를 해서. 윤식당에서 윤여정 선생님만 없애고 서진이가 사장을 했을 때 무슨 재미가 있겠냐? 예, 나영석 감독이 너무 안이야기했다. 재미없다. 예, 이제 우리는 그거보다 더 고도의, 더 두뇌 싸움을 원한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네. 어차피 나이 들면 늙고 주름살 생길 텐데 자연스럽게 늙어가는 모습도 좋을 듯. 그건 이제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편안하게. 근데 본인이 되면 아마 그게 어려울 것 같아요. 본인이 되면. 네. 근데 이게 좀잘 빠지면, 윤여정 선생님도 필러 맞았었거든요.
예, 제가 화면에서 봤을 때는, 근데 이게 자연스럽게 잘 빠져서 지금 되게 예쁜 표정이 됐는데, 손숙 선생님은 진짜 한참 된것 같은데, 아직까지 여기가 너무 붕붕붕 있어요. 그래서 약간 심통 맞아 보여갖고,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예, 빨리 좀 빠졌으면 좋겠어. 예, 그러면 좀더 자연스럽게 표정도 나오고, 대화도 깊이가 있고,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안타깝다. 제가 보톡스를 안 맞는 이유도 들어가는 겁니다. 표정이 바뀌는 게 싫어서. 저는 이 표정이 좋다. 예. 그리고 뭐 내가 뭐 너무 예뻐서 뭐 하겠느냐. 네.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네. 자, 그래서 더 글로리에서 그 정말 자식을 위해서 예, 희생하는 엄마들, 자식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엄마들도 있지만 정말 정말 보고 싶지 않은 엄마들도 많죠. 예, 그런 두 엄마들을 대비했다는 거. 그리고 저는 그냥 EEJ가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 참 머리가 좋아야 되는구나, 모든 일을 할 때. 예, 그리고 작가가 참 정교하게 대본을 썼구나. 항상 그 영화나 이런 거 봤을 때 처음에 막 재미있다가 끝에 너무너무 재미없는 거는 대본 싸움이거든요. 물론 감독이 얼마나 그걸 연출하느냐의 차이도 있지만 일단 대본이 탄탄해야 되거든요. 예. 그거를 이제 과연 이 시즌 1을 능가하는 시즌 2를 만들 수 있을까? 그거는 뭐 정말, 예. 돈의 싸움이고, 예. 그 다음에 작가의 역량의 싸움인데 작가, 김은수 작가 한 명의 머릿속에서 나올 수 없을 거고요, 분명히. 막강한 팀을 구성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여기까지가 리뷰입니다. 여러분 어떠셨는지 의견 한번 올려주실래요? 네. 어떠신가요? 네. 여러분들은 더 글로리를 보신 분도 있고 아마 보시지 않은 분들이 더 많을 수 있어요. 왜냐면 이게 너무 길기 때문에, 주중에 볼수 없어요. 정말 8시간 봐야 돼요. 저는 금요일 밤에, 예, 봤거든요. 예, 그리고 그 다음날 못 일어났습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예, 근데, 한국의 그 실력이 좋구나. 세계 1위 할 만하네. 이런 생각 많이 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제일 좋은 게, 거기에 나왔던 많은 조연들이 다 스타가 되라. 세계적인 스타가 되라. 저는 이게 너무 좋았어요. 한국 영화는 정말 유명한 사람, 주인공 몇 명만 스타가 되는 세상인데, 세계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런 점이 참 좋았습니다. 네. 이제 들어오시는 분들도 많네요. 네. 제가 또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전재중이 너무 멀쩡하게 생겼는데, 개그캐여서 반전이었어요. 네. 그쵸. 얼굴이 코믹하다고 코믹한 연기하는 것보다, 예, 얼굴은 전혀 정말 아닌데, 예, 코믹한 연기 괜찮죠? 네, 전재준이 예전에 하나뿐인 내 편에서 엄친아 역할이었어요. 아, 그래요, 에리카니? 저는 모르는 배우라서. 네. 예리하시고 정확한 내용 리뷰 너무 좋았습니다. 네. 송혜교 못 보던 연기도 좋았고요. 네. 송혜교 씨가 이제 이혼하고 나서, 네. 예. 많이 또 내려놨겠죠. 네. 하도영의 부성애도 인상 깊었어요. 역시 기른정이. 근데 이거는 나는 사실은 그 친구가 진짜 기른정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드라마에서 한 번도 자기 엄마를 만나는 씬이 안 나오잖아요. 예. 뭔가 집착까지는 알겠어요. 근데 과연 예솔이를 어떻게 할 건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게 이 아이를 위한 건지도 솔직히 잘 모르겠고. 물론 아이들은 선택할 수 없죠. 근데 이거는 정말 열린 결말이에요. 네. 전재준 집안, 예, 법관, 의대 집안, 뭐 거기다 빵빵한 집안들이 거기다 나오죠. 네, 연진이네 집도 엄청 돈 많잖아요. 막그 은행 대여금고 안에 예, 막돈뭐 달러, 금괴가 한 가득 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 무당한테 막 그냥 세지도 않고 막 던져서 한 가방 만들어 주잖아요. 네, 뭐 디테일인데 뭐 그게 진짜일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자, 이렇게 해서 재밌게, 예, 더 글로리 리뷰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금요일에 하려고 했는데, 제가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예, 오늘도 이렇게 서프라이즈를 했고, 토요일이에요. 예. 토요일 날 저녁은 이제 보통 우리가 일요일 아침은 집에서, 예, 뭐 느지막이 일어나서,
짜파게티를 먹던가 라면을 먹던가 뭐 이렇게 먹죠. 아니면 뭐 제가 막기 테마끼를 만들어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토요일날은 여러분 어떻게 먹어요? 보통 토요일날은 예 토요일은 보통 기본적으로는 예 토요일은 보통 외식을 많이 하지 않아요? 아니면 그냥 고기를 사다가 구워 먹거나 여하튼 뭔가 스페셜한 거, 예 그런 것들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저녁은 우리 아이들이 뭘 좋아하는지 한번 보고 영양식으로 봄에 나른하고 또 비타민이 많이 부족할 때니까 지금은 사실은 예, 채소를 좀 많이 먹어야 될 때입니다. 예, 특히 봄에 예, 채소. 그래서 나물들이 그래서 비타민이 많이 들어있는 나물들이 나오죠. 예, 그래서 아이들이 어릴 때 나물 넣은 비빔밥을 먹을 수 있다면 계속 먹습니다. 근데 이거를 안 먹어본 애들은요, 나물을 잘못 먹어요. 나이가 들어야지 먹어요. 예, 근데 나물이 생각보다 거의 정말 좋은 재료가 많거든요. 예, 그래서 나물을 넣은 비빔밥도 괜찮다. 나물을 넣고 비빔밥이 좀 미흡하다 그러면 소고기를 그냥 살짝 로스를 구워서 얹어주면 되죠. 그러니까 비빔밥 위에 예, 뭐 스테이크 한두 조각씩 아니면 등심 이렇게 한두 조각씩 큐브로 해서 구워도 되고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한번 먹어도 좋을 것 같다. 갈비 외식, 토요일은 외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비싼 소갈비는 먹기 힘드니까 아이들을 데려가서는 돼지갈비죠, 뭐. 예, 돼지갈비 먹어도, 그래도 돼지갈비도 1인분에 한 15,000원씩 나올 거예요. 한돈. 네, 좋은 것들은.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렇게 먹는다. 코치님 전제는 실제로 집안이 본인 집안이, 예, 본인 집이요. 네. 그 외국은요, 보통 배우들이 다, 귀족들이 많아요. 예, 드라마 스쿨 자체가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고, 예, 집안 좋은 친구들이 액터들이 많이 됩니다. 예,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 정도는 아닌데, 전재주씨가 그렇다는 얘기군요. 아, 네. 자, 오늘 즐겁게, 예, 토요일 날 오후, 예, 서프라이즈, 예, 라방을 했습니다. 제가 월요일 날 아침, 예, 유튜브 라방으로 뵙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